이번 사이클과 IT 버블 때 사이클을 보면 금리가 높았던 초기부터 기업들은 자본주도 지출을 많이 늘렸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 늘렸는데 당시에도 기업 자체적으로 늘린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밀어줬어요. 이번에도 AI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고금리가 자본주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다. 닷컴 버블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때는 5만 기업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시총 1에서 12가 기업들이 지금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소 투자가 더 위험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본주도 지출에 우려하면서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이거는 금리가 떨어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버블 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냥 제 느낌에는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그 전까지 성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왜냐면 버블이 온다라고 하면 좀 너무 좀 그렇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버블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 그 정도로만 얘기해도. 우리가 대비를 하는 데는, 그러니까 버블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버블 오니까 가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미국 밸류에이션 진짜 비싸요. 저도 비싸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버블은 밸류에이션을 보고 안 가더라고요. 맞아요. 게다가 그 버블은 절대 기관 투자자가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블은. 개인 투자자가 만들죠. 그리고 버블은 항상 버블을 갈아 끼우는 건 또 다른 버블이에요. 아, 맞아요. 그렇죠. 다른 버블로 덮을 수밖에 없어요. 2030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야, 그때 버블 그거, 그때 이랬어. 라는 게 또 다른 그래프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MF 잠그고 이렇게 돈이 많았던 적이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금리가 높았던 것도 있지만, 분명히 저는 너무 비싸서 안 사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또 경착력 올까봐 겁나서 안 사는 것도 있고, 뭐 인플레이션 급등할까봐 안 사는 것도 있고,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 맞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또 포모가 오는 거죠. 네. 저는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워렌 버핏과 드럭커밀러도 똑같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부 현금 잔고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이게 파란색이. 네. 미국 재무부 현금 잔고예요. 노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하나 찾았잖아요. 두 개 찾았잖아요. 네. 이게 재무부 부채 한도 협상이 되고 난 뒤에 재무부 현금 잔고가 어떻게 됐는지. 되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흡수된다. 흡수가 돼요. 역내포가 있으면 덜 흡수됐는데 지금 역내포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 지금 역내포 없잖아요. 빨간색이. 네, 네. 그럼 이게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 된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1분기까지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나마 또 괜찮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무부 현금 잔고는 돈이 아직까지 충분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부채 한도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예 앵꼬잖아요. 그때는. 그때는 무슨 얘기하냐면 아이고 저 빨리 좀 협상해주세요. 네. 우리 지금 월급도 못 줘요. 공무원. 네. 그럴 텐데 지금 월급 줄 돈은 충분해.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요. 1월 1일이 부채 한도 협상인데 저는 이날 안 된다 보고 있어요. 아하. 보통 3개월 임시예산 3개월 정도는 임시 예산을 쓸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한도 협상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이 돈이 계속 나갈 가능성이 좀 줄이겠네요.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3월에서 4월 정도 되면 거의 0까지도 다 갈 수가 있고 그때 부채 한도 협상이 일어나면서 대규모로 긴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오히려 부채 한도 이슈는 4월 정도가 될 수 있다. 역내포 잔고는 뭐 내년 뭐 1, 2월 정도에 0이 될 수가 있는데 연준이 양적 긴축을 계속 한다? 그러면 단기장 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있다.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계속 열심히 보면서 관찰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리스크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고 하면 역내포가 QT를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재무부가 그러니까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이 되고 난 뒤에 재무부 잔고를 채울 때는 또 다른 긴축이 한번 일어날 수 있다. 네. 그게 만약 4월 달이라고 하면 그때 세금 신고랑 세금 납부랑 또 맞물리니까 그러니까. 둘 다 긴축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근데 그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쵸? 그건 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산업 측면을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리쇼링인데 저는 미국의 제조업이 부흥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AI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무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 원래 제조업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된 게 인건비거든요. 맞아요. 근데 AI가 되기 시작하고 이게 로봇으로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제조 미국 내에서 공장을 세워도 이게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일정 부분.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은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이 중단되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 내에 공장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외부의 충격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뭐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뭐 잡았다고 하지만 저는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잡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공급망이 해소됐으니까 잡혔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트럼프는 내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근데 왜 그랬냐 그러면 코로나 때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공급망이잖아.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리쇼어링이 매우 매우 필요하다고 얘들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번에는 마스크였지만 나중에는 또 진짜 반도체일 수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안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지금 빨리빨리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2025년부터 뭐 사실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데 저는 미국 주도의 경제 재건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일단 AI를 가지고 리쇼어링이 막 성공한다고 하면 AI는 전 세계 자본을 다 끌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스텝 있죠. 바이 스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미국은 제조업 부분의 자본 지출을 연평균 4% 이상씩 계속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2019년에서 2023년도 보면 4% 이상의 제조업 부분에서 자본 지출을 했습니다. 제조업 부분에. 원래 미국은 제조업에 자본 지출을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최근 20년, 1999년에서 2020년까지 보면 제조업에 자본 지출하는 건 1%대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만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그랬냐? 이때 그랬습니다. 1960년에서 90년 사이에. 이때 미국의 제조업이 가장 좋았을 시기고 이때가 트럼프가 이때 사실 젊었을 때. 네. 앞으로 2025년부터 2050년까지도 이 정도 수준의 제조업에 대한 자본 지출을 있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아하. 이 정도를 하려고 하면 연평균 1조 달러 이상의 자본 지출을 해야 됩니다. 제조업 쪽으로만. 그 돈을 정부를 어떻게든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물론 민간의 투자도 일어나고 정부 투자도 일어날 수 있는 같이 일어날 거예요. 1조 달러 자체가. 근데 어쨌든 간에 민간과 정부가 같이 나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2차 대전 때 미국 정부가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120%였어요. 그런데 뭐 2차 대전 이렇게 하면서 영국이랑 뭐 여기 연합국이랑 이제 패전국이랑 해가지고 이제 다 망하고 이거를 재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건을 할 때 미국이 마셜 플랜이라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GDP의 5%를 유럽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걸로 미국이 그러니까 유럽이 재건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도로 경제 재건을 다시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미국의 강력한 성장이 일어났고 물론 그때 미국 제조업도 뭐 도로 깔고 공항 깔고 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제조업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보통 보면 성전망을 다 넣은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한 번도 갈아 끼우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네. 실질 부채를 녹였습니다. 녹였다는 표현이 참 네. 부채는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미국 재정적자라는 거 하는 게 들어오는 세수에서 세출을 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하는 거면 명목 세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채는 고정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현재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미국 정부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평균 금리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면 이건 자동적으로 녹아나는 겁니다. 그러네요. 미국 정부의 부채의 평균 금리는 3.08? 한 3.1% 정도 돼요. 인플레이션이 그거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녹아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는 인플레이션 상승의 효과도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성장이 가속화되고 인플레이션을 부채를 녹여가는 방식으로 하면 자동으로 일단 부채를 녹일 수가 있고요. 성장이 올라가면 GDP가 올라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정부 부채 비율이 떨어집니다. 자동으로. GDP 대비 정부 하나도 부채 안 갚아도. 비율을. 맞아요. 갚지도 않아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걱정을 하긴 하지만 GDP가 분모가 올라가면 네. 이 비율 자체는 낮아진다.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120%에서 30% 갔던 게 부채를 갚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다 떨어진다니까요. 자연스럽게. 네네. 그런 측면으로 저는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보면 1차 대전 때도 미국이 관여를 했고 2차 대전 때도 미국이 관여를 했어요. 네. 근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1차 대전도 독일을 일으켰고 2차 대전도 독일을 일으켰는데 1차 대전 때는 그 세계대전을 중단시킬 때 미국이 연합국이랑 독일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가 그동안 그 지원해 준 거 안 받을게 그냥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끝냈어. 근데 갑자기 미국이 영국한테 야 우리가 빌려준 거 돈 갚아. 그럼 영국은 원래 야 뭐냐 너 안 갚겠다고 하냐. 근데 그때 영국의 힘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쵸. 부채 비율 할 때 정부 그 전쟁할 때 너무 조달을 많이 해가지고 야 뭐냐 근데 맞설 힘이 없어요. 그러면 영국은 독일한테 패전국한테 야 돈 갚아. 연쇄작업이네요. 독일 돈이 없잖아요. 네. 어떻게 갚아요? 근데 그때 누가 빌려준 줄 알아요? 누가 빌려줬나요? 월가.
또 이게 미국 또, 월가가 독일은 덜 빌려주고 아. 독일이 영국한테 갚고 영국이 아. 다시 미국한테 갚았어요. 아하. 독일만 빚더미가 이만큼 나온 거예요. 결국 돈은 이제 미국에서 출발해서 독일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간 거네요. 네. 네. 독일은 10년에 돈 감다고 죽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아. 파시즘 히틀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또 일어났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2차 대전 때는 재건을 하는데 더 도와줬어요. 돈 갚으라가 아니라 야 이거 개발 사업 하는데 이거 인프라 재건하는데 다 우리가 할게. 우리가 다 이거 다 할게. 그러면서 유럽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이게 파시즘으로 안 갔습니다. 결국은 이제 돈을 빌려줄 때는 갚을 수 있는 애로 만들어주면서 네. 빌려줘야 돼요. 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트럼프는 저는 끝내려고 본다고 보거든요. 네. 2차 대전 이후에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재건해주는 방식으로. 재건해주는 네.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는데. 미국의 기업들이 가장 주도적으로 갈 겁니다. 아하. 미국 중심의, 미국 주도의 경제 재건 방식.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해보는군요. 그거와 미국 내에 움직이는 걸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성장률은 더 올라가겠죠. 그런 방식으로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거예요. 네. 뭐 너무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제 생각이니까 그럼요. 항상 네. 뭐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항상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재정 지출을 재량 지출로 하냐, 의무 지출로 하냐. 의무 지출은 우리가 보고 있는 메디케어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mandatory spending이라는 거고요. 그죠. 재량 지출은 나가야 되는 돈인 네, 거죠. 국방 부분과 비국방 부분이 있어요. 국방은 국방비. 비국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IRA법, 7세법, 반도체법 이런 게 다 네. 비국방으로 나갑니다. 이 비국방 부분이 과거에는 60년대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정부 주도로 계획 경제를 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랬네요. 근데 점점 떨어지면서 지금 30%까지 코로나 이전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메디케어 이런 쪽으로만 계속 돈을 썼다는 거죠. 꼭 써야 되는 돈만 늘어난 거네요. 사회복지 이런 쪽으로만. 사회복지. 그러니까 제조업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아하.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늘어나고 있네요. 네. 이게 인프라법, 반도체법, 칩스법이 시작되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량 지출의 비중을 올리기 시작했다. 네.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아하. 의무 지출의 비중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네. 근데 이게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의무 지출에 들어가는 게 미국 국채 이자가 있거든요. 아하. 국채 이자는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의무 지출은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하. 국채 이자에서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 국채 이자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들을 저는 다 이쪽으로 가져올 걸로 보고 있어요. 아하. 미국 정부의 국채 이자가 1%포인트가 떨어지잖아요. 네. 지금 금리가. 네. 그러면 17%의 이자 지출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다 재량 지출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재량 지출에 국방과 비국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비국방은 당연히 인프라법, 반도체법 이런 데 다 돈이 다 들어가요. 근데 국방은 옛날에는 국방비 쪽으로만 그러니까 월급 쪽으로 이런 부분은 나왔는데 지금은 국방비에서도 AI 국방부에서도 AI에 지금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재량 지출은 전부 다 AI 쪽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을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네.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의 핵기술 초기와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 핵기술이 어땠냐고 하면 미국이 핵 개발할 때 개발을 하고 난 뒤에는 다른 나라들은 개발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윤리적으로 문제된다고.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들고 있으면 안전한 건데 모두가 들고 있으면 전 세계가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개발하지 마. AI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 지금... 영화가 생각나죠. 네. 우리가 개발할 때는 괜찮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있고 그러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그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아하. 그러면서 패권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아하. 지금 미국이 무역법, 그리고 경쟁법, 반도체법, IRA법 전부 다 지금 중국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중국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을 못하게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이 2등이어서 그런 거지 나머지 나라도 못해요. 중국은 몽둥이로 제대로 때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해처리로 때리는 느낌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AI의 자본적 지출이 늘어나는 걸로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막 야 지금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실적이 안 나와 하면서 막 팔거든요. 근데 IT 버블 때 보면 원래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보통 금리가 떨어질 때 많이 늘어나요. 높을 때는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지출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 사이클과 IT 버블 때 사이클을 보면 금리가 높았던 초기부터 기업들은 자본적 지출을 많이 늘렸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이 늘렸는데 네. 당시에도 기업 자체적으로 늘린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밀어줬어요. 아퍼런트라고 해서 미국 인터넷은 처음에 국방부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그거를 기업들한테 준 거고 이번에도 AI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한테
보조금 지원하면서 너 이렇게 빨리 개발해 개발해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고금리가 자본적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다. 다 또 금리가 떨어지면 이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은 실적이 안 나와도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그쵸.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이게 우리의 향후 미래 먹거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닷컴 버블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때는 5만 기업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시총 1에서 12가 기업들이 지금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과 돈이 많은 기업들이 AI에 전폭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걔네들이 그 인사이트가 없겠어요? 맞아요. 왜 하겠어요? 그 돈이 만약에 실적도 안 나오는데 그걸 계속 하고 있겠어요? 정부가 그냥 무한정 도와준다고 해서 그거 하겠어요? 메타버스는 거의 안 했잖아요. 몇 기업 빼놓고는. 그건 안 된다고 보니까 안 하는 거고. 맞아요. 이거는 다 한다는 겁니다. 가속 투자가 더 위험하다고 본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본적 지출에 너무 우려하면서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이거는 금리가 떨어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개발 기술은 언제 끝날까? 미국이 다 개발 끝나면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개발 못하게 할 때. 그게 핵도 그랬고요. 2차 대전 때. 뭐 다른 것도 모르겠지만 일단 정부에서 밀어주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인터넷, 핵, GPS, 레이다. 전부 다 정부 주도였고 전쟁에 쓰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AI 국방부에서 왜 밀어줄까요? 왜 안보랑 관련될까요? 통합해권 그리고 뭐 산업해권 다 높다고 해도 국방력이 약하면 그냥 무너지기 쉽거든요. AI가 국방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니까 이쪽을 지금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저는 매우 그 정부에서는 절대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이게 제가 산업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제일 좋을까? 밸류에이션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기업이든 산업이든 비슷한데 결국은 이 기업의 배당이 잘 나오냐? 그리고 이 기업의 성장성이 있냐? 이거는 업사이드 리스크고요. 이 지금 금리 할인율이 얼마냐? 지금 이 산업에 대한 리스크가 얼마냐? 이거는 다운사이드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지금 정부가 잡아주고 있어요. 정부 지원으로. 성장성은 AI 성장성은 기업들이 모두가 지금 알고 개발하고 있어요. 배당이 좀 적게 나온다 정도만 지금 현재 AI 상황이고 할인율은 금리는 높아요. 그런데 이걸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금리가 높으면 양극화가 더 심해져요. 이게 대기업들은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물건을 비싸게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들은 금리가 높고 물가가 높으면 더 이득이란 거죠. 권력이 재편이 계속 된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기업들 관련해서도 권력이 재편이 되지만 국가 간에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미국 정부가 왜 금리를 안 내리냐? 다른 나라들은 개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은 긴축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할인율은 절대 AI 산업에 악효과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리가 높다라는 게 AI의 산업에 악효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리스크는 정부가 막아주고 성장성은 앞으로 나올 거고 성장성 나오고 있고 배당은 앞으로 나올 거고 할인율은 고금리가 그렇게 악재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산업 자체가 그렇게 산업 AI 산업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미국이 왜 지금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하고 왜냐 미국도 금리를 내리면 더 편하거든요. 왜 안 내릴까? 내리면 다른 나라가 개발 빨리 하거든요. 돈이 전 세계로 풀려버리거든요. 내가 다 먹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금리를 높게 하니까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게 리쇼어링의 전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지금 그냥 이거는 참고 자료로 갖고 왔는데 데이터 센터 하루에 필요한 그 전력량이 1기가와트예요. 네. 근데 2030년까지 필요한 거는 2030년 추정인데 18기가와트가 필요하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뉴욕시에서 지금 하루 전력 수요량이 6기가와트예요. 그럼 일단 뉴욕시 3배가 되는 것들의 전력량을 더 지금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2030년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네. 그러면 개발을 지금 뭐 우리는 뭐 천천히 해야 된다 이렇게 가겠어요? 아니면 빨리 가서 이제 빨리 하겠어요? 엄청나게 빨리 해야 저는 빨리 이건 속도가 가장 중요하고 누가 돈을 많이 쓰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AI는 데이터를 많이 넣는 애들이 더 빨리 갑니다. 맞아요. 머리 좋은 애들이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빨리 많이 집어넣고 이거 빨리 돌리는 사람들이 그러면 속도와 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여기 묻어있고 정부는 그냥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윤리 이런 거 지금 따지지 않고 그냥 다 지원합니다. 그동안에 미국에 있으면 분명히 신경 썼을 거예요. 맞아요. 야 이거 사람 죽는 거 아니냐? 사람 자르는 거 아니냐? 근데 중국이 지금 뭣도 없이 막 따라오잖아요. 맞아요. 그들에게는 인권도 없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현재 산업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하니까 숨이 탁 이렇게 멈추는 듯 해가지고 너무 긴장하면서 잘 들었는데요. 오늘 그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많은 보시는 분들이 다 들으셨을 것 같고요. 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투자하고 계시고 있는지 보여요.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느낌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의 그런 의견은 아니지만 좀 더 성상현 그 과장님의 의견이나 생각이 궁금하다. 이거 그러면 이 책을 보면 이 책에 많이 또 나와 있는 거죠? 아니 이 책을 보면 이 책을 보시면 네, 유동성 부분에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확실하게 이제 알고 유동성을 보고 우리가 투자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너무 좋은 인사이트가 담겨 있는 책이니까 네.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정말 그 제 생각에 그냥 찢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